난감 데미지 44. 뭔가 마법검이라는 느낌인데 요걸로 한번 다 때려 눕힐게요. 자, 마석 파편 3개. 좋아! 동굴 탐험 권한이 발급되었습니다. 왼손에 철검 되면 효과 못 보냐고?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럼 너무 사기지. 동굴 들어가보자. 어둠이 드리운 곳. 마석 파편 10개? 야, 여기도 마석 파편은 요구하는데? 어? 여기 히든이다, 히든. 딱 봐도 히든. 찾아버렸어. 아! 치사 녀석! 체장차장님! 아! 저 밑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다 점자석을 깔아놔? 체력이 깡으로 높아야 되나 봐. 이거 철검 들고 체력 회복하고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근데 이런 거 아이디어가 되게 좋네. 성능이 달라가지고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무기도 달라. 아! 오! 피네칸 피네칸 버텼어. 크레딧. 카지노에서 물품을 교환용으로 사용하는 토큰이라고? 카지노가 있어? 도박을 할 수 있나 본데. 카지노 입장 티켓. 숲 언덕을 잘 살펴보는 카지노 입구가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번에 친구의 소개로 한 클럽을 알게 되었다. 큰 돈을 벌 수 있단 말에 게임을 조금 해봤는데 꽤나 많은 돈을 모았다. 이제 가난 걱정은 없어. 그런데 이런 큰 돈이 갑자기 생기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디 숨겨야 하나? 평소에 비밀 창고로 쓰던 방에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다. 이걸 고치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는데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아, 들어왔다가 엘리베이터 고장나가지고 죽었대. 나 못 나가 여기서? 저 멍청한 녀석, 여기에 바로 통로가 있구만. 이걸 못 찾아가지고 못 나왔단 말이야? 안타깝게 됐구만. 아, 바로 카지노 한번 가볼까? 마석 파편이고 뭐고. 대장장이 때려쳐! 내가 보기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숲 언덕을 잘 살펴보면. 아, 이건가?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거네. 찾았다, 찾았다. 와, 이렇게 꽁꽁 숨겨놨다고? 카지노 입장. 돈 복사버그. 슬롯머신 배율표. 아, 볼까? 슬롯머신 배율표. 1회당 만골드? 아, 만골드가 10시야? 엄청 비싸구나. 10만골드네 이거? 크레딧 교환. 날카로운 마법 다이아몬드 방어구 아케인 쉐이드 무기로 코인으로 교환을 해서 도박을 해? 장비를 들고 우클레. 아, 여기 마법 부여가 있네. 근데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도박을 할 수가 없네요. 돈을 가져와 봐야 되겠구만.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하급 마석 많이 모아야 되겠는데. 에, 도박 한번 해볼게. 아, 작동을 망골드로 하는 거네. 망골드로 도박을 하고 얻은 코인으로 이 아이템을 구매를 하는 거구나. 아, 이런 식이네. 여기서 망골드를 10코인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도박 한번 해볼게. 어? 뭐야, 끝난 거야? 뭐야? 아, 꽝이야? 아, 이거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런 거 없어? 철, 금, 에메랄드 나와서 지금 꽝이야 이거? 일단 내실을 쌓자. 아, 여기 촛벌레 뭐 촛매네. 뭐야 이거? 뭐야 촛벌레 두 마리. 아니, 아, 촛벌레 겁나 쬐매네. 아, 이걸 대검으로 때려야 되나 보다. 여기서 대검이 필요하네. 쾅! 으아! 죽는다! 겁나 쎄. 대검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단검이 사거리가 짧아서 쩔은 애들을 잡기 힘드네. 금 두 개 또 사고, 나무 막대기 구매하고, 금 코등이 하나 사고. 아, 잠깐만! 아, 대검은 주게 세 개라고 했지? 아, 금을 두 개를 더 사야 되네. 좋았어. 몰라. 자, 금 대검. 공격력 132. 와, 세긴 하네. 우와! 오! 오! 아, 휘두르기 데미지가 세네. 오, 휘두르기 데미지가 엄청 세네. 오, 다 죽었어. 옆에 있던 애들까지. 어, 이거 언제 10개 모았냐? 와, 다 모았네. 이제 마석 파편 10개. 어둠이 집어삼킨 곳?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잠깐만. 아, 넉백 저항이 있었다고? 근데 저 이속이 빨라가지고 이걸로 그냥 겁내 때리면 될 것 같은데, 가디언? 야, 너 겁 좀 좋아 보인다? 네더라이트 대검이라고? 용옥? 용이 짓누고 있던 보석? 누군가 훔친 듯 하다고? 아, 이런 거 말고! 너가 들고 있던 검 달라고! 낡은 책 페이지. 전설의 대장장이 오른. 그는 생전 그의 최고 걸작 히든피스라 불리는 군청색의 검 세자루를 만들었다. 현재로서 검들의 소재는 불분명하지만 세자루를 한 곳에 모으면 분명 무언가 나타날 것이다. 몬스터 사전 99? 용! 그야말로 세계의 폐왕이라 불리는 존재들이다. 용들은 막대한 재생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무기로는 용을 죽일 수 없다. 위험도 저항 불가능.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그런 용의 목을 떨어뜨릴 방법을 연구했다. 재생 능력을 쓰기 전에 단 한 번의 용을 쓰러뜨릴 공격력이라면 용을 쓰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히든피스를 모두 모은다거나. 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데? 히든피스. 그리고 이거 뭔가 열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여기에 레버를 달아서 당겨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공간이 있네요. 아, 되게 뭐가, 아, 미로처럼 돼 있네. 함정 아님? 이거 뭐야? 함정 아님 뭐야 이거? 그럼 이거는 함정이란 소리야? 어! 나 방금 식겁했다. 와, 뭔데 이거? 어? 멍청이다. 벽에 껴가지고 못 나온다. 바보다 바보. 아싸! 아, 금지구역 열쇠. 이 거미를 잡으면 주는구나. 아, 함정 아니라며! 와, 낚였네 이거. 들어가지나? 안 들어가지잖아. 아이, 함정 아닌 게 함정이었네. 아이, 아, 리젠데네. 가디언 혹시 모르니까 미리 지워놓자. 일단 요거 한번 열어보죠. 이제 다 둘러본 것 같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또.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로 이동한다? 용의 신전. 아, 잠깐만. 아, 바로 용의 신전이 올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는데? 용옥을 바친다? 아, 용옥을 바쳐서 용을 소환하는 거였어? 일단 용옥이 두 개니까 한번 바쳐볼까? 감히 내 보물을 죽여주마? 용의 파편? 상대할 만한 거 아니야? 죽긴 한가? 용의 파편이니까 죽지 않을까? 어, 죽는다, 죽는다. 체력 빠진다. 아, 이거 대검으로 때릴게요. 상을 짧아서. 이걸로 크리티컬 때리면 겁나 세니까. 오, 데미지가 세긴 하네. 대검이 나쁘지 않아. 역시 보스전은 대검인가? 오! 이건! 우와! 길어가지고 잘렸다! 킹과 제네럴 엠페러 충무궁 마제스티 하이퍼 울트라 판타스틱 익스트림 지니어스 화룡 접촉 마스터 앰비션 리마스. 거미야! 거미 맞나? 공격력 380? 대검이네 대검. 상금 마석. 상금 마석을 떨구네. 한 번 더 할게요. 너가 떨어뜨린 검으로 한번 맞아볼래? 우와! 벌써 죽었어? 와, 야, 8만원 모았다. 8만원을 모았어요. 8만원. 일단 여기 저택부터 해금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팔아서. 와, 63,600원. 야, 이거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볼까? 어? 해제!